김호진 선생님으로 짧게 설명을 소개해드리자면요. 효상 데이케어 센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 요양을 이렇게 맡아주시는 요양원 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거기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또 사회복지사 쪽으로 아주 뭐 이력이 아주 깊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주제는 행복한 삶과 만물이 웰다잉 이 주제로 해주실 거고요. 경력이 워낙에 많으셔서 아주 기다려 드릴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수로 같이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처음으로 감사라는 이름으로 오늘 섰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리고 좀 저 나름 간이 커서 잘 안 뜨는 편인데 오늘 처음이라서 너무 많이 떨려요. 어제 저녁에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면 떨릴까봐 우리가 일부러 조금 불렀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이 오겠다는 걸 절대 모르겠습니다. 장소를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뭐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우리 사모님 두 분에게 내일 모레 명절이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다행히 여성분이 두 분만 오셔서 정말 참 다행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선물 좀 드리고 갈게요. 빨리 들어. 약속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저 제일 먼저 왔는데. 네. 아, 내용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웰다잉 김호진 강사 하트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친구가 해운대 있다가 여기 기장에 왔는데 하트 이야기를 자기 나름 개발했대요. 그래서 친구도 도와주고 이래서 제가 요즘은 선물을 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 하트 이야기. 요 간단한 글귀도 원하시는 글귀를 인쇄해서 딱 붙여드린다고 그러네요. 아, 예. 그래서 이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참 좋았다 싶었어요. 네. 자, 오늘의 주제 웰다잉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제가 참 부끄러운 건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웰다잉 일단 웰다잉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웰빙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웰빙 해야 됩니다. 역시. 네네.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수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넘어가요? 아, 여기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래쪽 거요. 아래쪽 거 죄송해요. 네, 자, 웰다잉. 저 이쪽에 좀 써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웰다잉이란 일단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죽음은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을 뜻하고 있고요. 그럼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거 그렇죠? 웰다잉을 단순히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이 아닌 죽음을 준비하는 자신의 삶이 되돌아보고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고 웰다잉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 웰다잉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특징으로 이제 죽는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학습이나 적응이 곤란합니다.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고독감, 소외감, 불안감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집착을 누구나 다 가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조금 있다 죽는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게 된다 하면 일단 회피적인 행동을 합니다. 왜? 사랑하는 모든 것과 헤어진다는 상실감이 크고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추구하는 가정의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가지게 돼요. 하지만 이 회피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있고 또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직면하면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과 조금이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나 조금은 다 불안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죽음에 대한 받아들인다 하면 저도 지금 너무 공포스럽죠. 그리고 죽음의 혐오를 느끼고 죽음을 기피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과연 저는 죽음이 만약 저희 앞에 온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내일 아침에 죽는다고 하면 저는 일단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죽음이 불안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실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가요? 높아 보이세요. 네, 그렇죠. 지금 하시는 일, 현실의 만족도가 높으면 죽음에 대한 불안도가 낮다고 했잖아요. 그죠? 현실에 지금 내가 불행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처음에 우리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충격적으로 부정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울고 불고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이러면서 막 충격을 엄청 받게 돼. 그 다음에 분노 게이지.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의사선생님한테 다시 가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노력해서 더 살 수 없을까요? 타협의 단계를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이 안 돼요. 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러면 우울해지죠. 이 기간을 잘 지낸 사람들은 수용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사람, 여기까지 많이 가지는 사람들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이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건 누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수용의 단계를 잘 거친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과연 이 죽음 앞에 이게 온다 하면 이 모든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죽는다고 생각하고 난 뒤에 고우 그린 작품입니다. 조금 뭔가 불안해 보이죠. 또 불안해 보이죠. 죽는다고 생각하고 난 뒤에 이 작품을 그렸어요. 그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죠. 그죠? 죽음이 있다 하면, 바로 눈앞에 있다 하면, 누구나 다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언장을 적을 때 기본 양식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유언장으로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고 한다 하면 위에 성명, 그 다음 저희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인,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주소, 몇 번지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작성 일자가 나와야 되고, 작성 장소. 이 유언장의 내용은 그냥 뭐 간단하게 적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보면은 임종 방식에 대한 거. 나는 천주교 다니기 때문에 천주교 양식으로 저 하고 싶다. 그런데 자식이 불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나의 뜻에 반하는 그 초상을 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화장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자식이 엄마 절대 화장할 수 없어. 매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또 나의 뜻
뜻에 중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재산이 없어서 셋째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유산분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의 의지를 밝혀야 됩니다. 첫째는 조금 더 주고 이렇게 뭐 재산은 누가 지낼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인정해주고 정확하게 재산 분배를 대해서 거론을 해야 자식들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정보 제가 모르고 자식들에게 안 가르쳐준 그 돈이 있다 하면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기고 싶은 이야기 배우자냐 자녀들 친구 친지에게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적는 시간인데요. 거기 제가 그 봉투랑 여기에 편지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에 간단하게 이 양식에 맞추어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를 뜯어서 그냥 나눌까요? 아니요, 아니요.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골고루 사온 거예요. 네네. 돈 많이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위에 나의 유언장이라고 적으시고요. 이 형식에 맞게끔 적으셔야 돼요. 그 옆에 보면, 네. 성명 적으시고요. 인. 이게 사인을 하시고요.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적으시면 본인한테 다 돌려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네,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당장 쓰라 이 말입니까? 아, 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적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유언장을 적게 되면 감정적으로 많이 적는데 유언장 내용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나의 뜻에 맞는 사후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큰일 안 하셔도 돼요. 첫째는 임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례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산 분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 다음에 금융 정보에 대해서 밝히기. 남기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장례식 장소는 네. 그러니까 뭐 병원이냐 자기 집이냐 뭐 이런 것들 나누는 건가요? 장례식 장 첫 번째는 장례식 인종 방식에서 네. 장례식 장소. 장소 장례식 장소는 이제 불교 형식으로 하겠다. 나는 이제 천주교에 다니니까 성당에서 하겠다. 절에서 하겠다. 어떤 특정한 그런 우리가 뭐 장례하는 그런 뭐 어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네, 저는 성당에서 준비를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크게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장례식장에서 너희들이 편한 장소에 준비를 하여라. 꼭 태어난 저희 장소, 부모의 장소가 아니고 너희들이 편안한 장소를 의논하여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구체적으로 있죠. 장례식장에 초청하고 싶은 사람, 꼭 나의 친구들을 초대해 달라. 아. 어서 오세요. 오자마자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한숨 쉬시고 편하게 가세요. 유산인데.
1번이 임종 방식. 네, 1번이 임종 방식입니다. 둘째, 장례 방식. 매장을 할 것과 하정을 할 수 있는가. 납골, 수목장. 앞으로는 수목장도 참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 적으신 분 계셔요? 할 말이 많아요? 아, 그래요? 동장은 뭡니까? 동장 통장. 통장 아니에요, 혹시? 동장. 아버님 어디 숨겨놓으십니까? 동장 통장인데, 해양장, 동장, 시신, 기전 통장인데. 공부를 못했네요, 동장 써서. 여기 둘째 시신 기증에 대한 것도 의사선정이 굉장히, 의사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딱 하고 싶은데 나의 뜻에 준하지 않는 걸 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배우잖아. 혹시 다 적으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발표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근데 한 가지 물어봅니다. 시신 기증인데 나이 들어가지고 시신 기증 해봐야 뭐 빼고볼 바가 없으시고. 아, 시신 기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아버님 시신 혹시라도 시신 기증을 하시면 가장 건강한 부분을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나이가 한 문제 뭐. 그래도 그 시신 기증에 대한 의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시신기증과 막막기증을 하신 분들이 다 그 붙이는 스티커가 있어요. 갑자기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시신기증은 그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이나 그 주민등록증에 시신기증과 막막기증은 요즘 다 스티커 붙이는 예,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진리를 갑자기 드려가지고, 그쵸? 예를 들어, 네 번째 금융정보에 대해서 밝히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이 금융정보를 밝힌다는 이 선이, 예를 들어서, 위에 그 유산분배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남은 그, 뭐, 재산을, 뭐, 배우자 누구한테 얼마씩 남겼다, 이렇게 밝히는 건데, 네 번째는 금융정보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가요? 뭐, 이건 어떤 걸 밝히는 건가요? 네 번째. 아, 어디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돈이 있다? 네. 아, 통장이 얼마 있고 뭐 이런. 그렇죠. 아, 아주 아주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아도. 아, 그런 식으로 밝히는 내가 어떤 보험에 들었고 아, 이렇게 예, 예. 혹시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밝혀줘. 아, 아. 네. 저는 얼마 전에 수업을 하면서 이 예, 유언장을 적어서 집으로 보내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 앞으로 유언장을 보냈더니. 우리 딸이 딱 이걸 읽어보더니 엄마는 그때 가서 이거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나는 나의 뜻에 준해서 엄마의 마지막을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고마웠지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공정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네. 나 화장하고 싶은데 무도 보고 천주교를 하고 싶은데 불교를 해버리고 공정을 하려면 법적인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공정사무실에 가서 공정합니다. 돈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변호사들 가서 공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 1분만 있다가 마무리 좀 하고요. 뭐 시간 좀 바쁘기는 했지만 혹시 우리 선생님 혹시 밝힐 의사는 있으세요? 한 번만. 네,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주셔도 괜찮아요. 이거 바꿔도 날짜를 적는 이유가 가장 최근 인기 선정이 되기 때문에 날짜를 적는 거예요. 오늘 적었죠? 마음에 안 들었고 내일 적으면 내일기 유효하고 오늘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바닷가에가 보이는 이쁜 상류에서 나를 뿌렸으면 좋겠고 화장 후 상회에서 바다에로 날린 장례 방식 시신을 기증하고 싶고
아들딸에게 한 5천만 원씩 주려고 기소하고 좋은 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만들어서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 정보는 남은 돈이 없을 것 같고 잘 살았다, 잘 살아라. 아,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또 세우고 싶으시다 하시네요. 큰 뜻이 또 있으시니까 좀 돈을 지금 현재 좀 더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분만 더 혹시 보이세요? 네. 네. 마이크 갈까요? 마이크도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위에 거는 뭐 어차피 뭐 개인 사항이니까 어차피 인종 방식은 그냥 가까운 장례식장에서 치르되 가족을 외에 가까운 친구들만 가족을 포함하되 물론 가까운 친구들만 접촉하지 말라고 장지 역시 집에서 가까운 곳 아무 곳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장례식 규모는 최대한 조촐하게 장례 방식은 시신 기증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그 다음에 유산 분배는 뭐 상속 문제는 배우자 가로 열고 정승현에게 50% 딸 가로 열고 안자연과 아들 가로 열고 안영준에게 각각 25% 금융 정보는 배우자 정승현이가 아는 정보와가 전부입니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솔직하게 해요. 솔직하게. 함께 했던 세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솔직하게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고 뭐 머리는 다 있지만 글로서 이렇게 자기의 그 또 유언장을 한번 적어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웰다잉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유언장을 꼭 적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이렇게 일단 유언장을 딱 적어보니까 마음도 좀 무겁고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드린 이쁜 편지지에 내가 죽기 전에 또 하죠. 버킷리스트. 아, 그러면 그 이쁜 편지지에 다시 한번 이제 죽는다고 생각해서 우울하잖아요. 그죠? 아, 내 죽기 전에 이거는 자식들한테 돈도 줄 필요 없고 내가 이거 정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 아까 선생님 우리 수경집에 그런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한 다섯 가지 정도 많이 적으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만 한번 적어볼게요. 다른 색깔 한번 좀 적어보세요. 서로 색깔을 좀 바꿔서. 김박사님. 네. 또 모르죠. 아, 하고 싶은. 얼마고? 또 색깔을 종이를 좀 서로 바꿔봤나? 네. 어디서 네. 네. 다른 종이 맞아요. 네, 여행이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전국 일주, 세계 일주, 다섯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커피를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뭐, 세계에서 유명한 커피 원산지,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관련된 직종에서 가보지 못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당관이니까 그 유럽 성당에 한번 성지 순례를 한번 꼭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한 말이 네. 뭐 쓰시면서 들어도 되겠네요. 네.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지금 나이가 좀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으니까 아마 저만큼 많이 또 생각해 본 사람도 있지 않겠나 싶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구체적으로 나와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더라고요. 첫째, 지금 집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돌아가셨을 때 초청할 수 있는 그 뭐 장례식장 이제 뭐 제 친구들이 지금 사실 많이 뭐 없고 또 알아도 안 올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사실 이 좀 뭐 문상 와서 뭐냐면 그 조의금을 낼 때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안 받았으면 뭐 조조라이도 좀 줄여보면 안 받았으면 대부분 어디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들도 많고 또 자식들도 있고 그러면서 내 고집으로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경제가 많으니까. 없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죽는 걸 뭐 생각은 해도, 이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따님이 얘기했듯이, 뭐, 권한이 별로 없을 거다. 네. 어떻게 해라 해도 뭐, 청기부리만, 뭐, 아니다. 그거 뭐, 그랬으면 또, 그것도 아무리 공정을 한다 해도. 그런 문제들이고, 뭐, 어디 뭐, 놀러 간다, 뭐, 해도. 사실은 재산 분배 같은 데서는, 사실 뭐 재산이 뭐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자식들보다는 손자들에게 차라리 막 어떤 교육비로 조금씩 막 통장에서 나눠주면 난 좋겠나 그 다음에 문중에다가 이거 조금 남겨가지고 위에 윗대도 있으니까 좀 해서만 좋겠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주로 나오고 그 외에는 뭐 어디서 줬더니 뭐 하더니 그거는 별 뭐 나는 의미가 없다고 뭐 생각도 들고 뭐 나는 그래서 먼저 옛날에 한번 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서울 살고 부산 살고 그런데 뭐 잘 왔다 가도 못 할 게고 언제 뭐 요즘 그 밑에 이제 자식 하나에다가 밑에 손자 둘인데 뭐 언제 너 산에 와서 벌초할 게냐 주위한테 너 죽거든 니 좋은데 저 잘 다니는 등산 가면서 등산 가는 길에 혼돈이라도 좀 뿌리고 다니면서 저 지리산 꼭대기도 하고 좀 뭐 세로산도 분봉해놔놓으면 니 오다 가다가 그거 가다가 니 한 번씩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여기 계시는구나 그거 내가 뿌리있으니까 막 꾹꾹 한번 하고 가면 그게 오히려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제사 남은 거는 손주를 목으로 통장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고 또 이제 그 문중에 좀 기부하고 싶고 사후에는 이제 아드님 등산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산에 갈 때 조금씩 뿌려서 아, 이 산을 갈 때 아, 우리 아버지 저 산을 갔을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아드님에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누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아버님처럼 본인의 의사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다섯 개 또 다 적으신 분 계신가요? 다 적으셨어요? 어, 무슨 다섯 개. 아, 그럼 다 들어갈게요. 이제 다섯 개. 하늘 땅 예술학교를 멋지게 운영한다. 지금도 하고 있음. 두 번째, 지구별 여행. 2년 반 동안 지구별 여행. 세 번째, 세계 순례 미술시 전시회 및 강연회. 네 번째, 참 좋은 시집 및 창작 동아집 10권. 다섯 번째, 우리 마누라, 우리 가족 늘 사랑해. 아, 잘했지. 아무리 좋을 게 없어.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것 같아. 아, 사모님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더 이상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뭐 해산도 시킵니다. 저는 아직 세 개를 못 썼는데 일단 명절은 한번 남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이름으로 오해로 인해 등돌리게 된 숱한 인연들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연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문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소신의 예안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쓴소리로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국회를 써야 되는데. 박교수는 만연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한 달 안에 두 달, 3개월, 6개월 안에 죽는다고 했을 때 아주 구체적인 말입니다. 국회의원 누가 제일 많아 듣습니까? 제가 선배로 들어 봤어요. 아, 네.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아, 그럼 국회로 가시면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안 교수님은 현실생이었어요. 지금 저도 세 개밖에 못 썼습니다. 네. 나로 인해 힘들었을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기 이런 많이 궁금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가족들과 여행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그 다음에 나 혼자만의 시간을 한 1개월 정도 한 3개월 쓰고 싶긴 했지만 3개월을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싶지 않아가지고 1개월 정도는 한번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섯 가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좀 더 쓰기가 참 쉽지가 않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대표님은 사랑했던 가족들과 여행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걸 적고 내일 실행하지 않는다면 평생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일부터 하려면 다섯 개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저기 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을 쉬었어요?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저는 여행 다니고 뭐 낚시하는 걸 좋아해서 월드피싱 대회 참가하는 거랑 일본 낚시터 전국 다 다니면서 일본 낚시터 다니면 대회 참가하고 이제 낚시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개발하는 걸 좋아해서 좀 다니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섬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 섬 중에 한 군데 정해서 한 1년간 혼자 그냥 거기서 생활하고 싶어요. 그런 거랑 이제 커피 쪽에 메뉴나 이런 걸 좀 더 공부를 해서 내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 수 있는 그런 일들 많이 이게 일본의 낚시를 다니고 싶고 섬에 정착해서 1년 동안 낚시를 하고 싶고 커피를 하고 싶고 제일 젊으시니까 제일 꿈이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늦게 오셨는데 가족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게 오셨는데 벌써 다섯 가지 시키고 오셨어요. 예 저는 첫 번째 백두산 일대에 약초산행을 한 30일간 가고 싶더라고요. 백두산 일대에는 그 천종삼을 비롯해가지고 상황버섯 뭐 상당한 많은 약재들이 좀 산재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말마다 약초를 펴고 다니면 되면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골짜기를 모두 한번 탐색하고 싶습니다. 북한 쪽에는 금강산 골짜기 있는 데는 아마 상당히 오래된 대물들이 여러 것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 봉화 쪽에는 좀 이제 시간마다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금강산에서 비박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비박, 내가 이제 영남을 벗어서 그러다가 지리산 뭐 산을 많이, 뭐 비박을 산행을 많이 해봤는데 북한은 이제 금강산에서 한번 비박을 하고 싶어요. 비박이 뭐예요? 배낭 메고 올라가 위에서 하룻밤 자고 산 꼭대기에서 숙소에서 네. 노숙자 예, 노숙자죠. 이게 이제 네 번째는 자녀들에게 훌륭한 아빠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리산 선산의 무덤들을 몽땅 날골당을 한테 뭉치고 싶습니다. 이거 해마다 이거 어제도 제가 예초기를 돌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몽땅 좀 뭉치고 싶습니다. 백두산 일대에서 약초산행을 30일 하고 싶다. 그러면 통일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건 중국을 통해서 가는 루트가 있다고. 그럼 이건 가능하겠네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골짜기를 모두 탐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탐색하고 있는 중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진행 중이시고. 금강산에서 비박을 하고 싶다. 이건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럼 속였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통일이 돼야 돼요. 4번. 자녀들에게 훌륭한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번은 현실 가능합니다. 지리산 선산의 무덤들을 몽땅 낙골당으로 한 대 뭉치고 싶습니다. 네. 5번은 사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사모님 들으셨나요? 아, 네. 저는 저희 친구
고등학교 친구 언어 언준이 친구와 여행 가기. 이건 꼭 10월달 안에 꼭 이룰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큰아이 학교 입학시키고 인형극을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 그 무대에 섰던 경험이 너무 이제 가슴 떨리고 뿌듯했는데 인형극 다시 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시를 좋아하는데 시집을 만들고 싶어요. 등단이 아니고 그냥 시집을 만들고 싶어요. 네 번째는 이거는 딸 지원이가 그림을 그리고 제가 이제 글을 쓰고 해가지고 동화책 만들기. 지원이가 딸 약속하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도움을 주기. 한 가지 더 이제 여섯 번째는 지구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기. 아직 어머니하고 아버님의 버킷리스트가 남기는 했지만 아버님, 어머니 여기셨어요? 어머님 저 앉아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오늘 발표한 버킷리스트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제가 잘 적었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1번 나의 친구들과 여행하기. 10월달에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이루어졌고 인형극 다시 하기,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집 만들기, 딸, 본인의 시집 만들기.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집을 만들려고 하면 본인이 지금 노력하고 시집이 창작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딸 지원이와 지원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동화를 만든다. 또 진행 중이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ING죠. 네. 그 다음에 되도록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도움 주 또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그 다음, 지구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기. 이거는. 우와. 진짜 지진이네. 진짜 지진도 밖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에. 네. 저희들은 정말 멋진 시간이에요. 만약에 지구가 여기서 폭발하면 우리는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너무 실감이 나네요. 자, 그래서 지구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행복하죠. 사소하지만 지금 현재 행복하시죠? 네. 정말 그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큰 뜻이 아니지만 지금 너무 본인이 행복하고 앞으로의 진행도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결말을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이 오늘의 버킷리스트의 최우수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모님들이 건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제가 버킷리스트를 적는데 제가 최우수상으로 받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비밀의 정원이라고 여기 많이 있더라고 할까요? 색칠하는 거. 비밀의 정원. 아주. 그리고 이 비밀의 정원 책을 받으면서 이 색연필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채울 수 있겠습니다. 다른 명이 생겨야 감당됐네. 이쁘게 색칠하세요. 엄청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무거운 이야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 여기 선생님 잠깐만 이걸 이쪽으로 좀 옮겨주실 수 있나요? 요 상자를. 네, 요 상자를 저기에 좀 옮겨주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비박 가고 싶다는 아버님, 네, 이쪽으로 오셔서 저에게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만약에 죽음에 직면했다면 저희들 가족이 이 상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들었을까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여는 것입니다. 네,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예,
오성 삼배 수의. 제가 마지막으로 입고 갈 옷입니다.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받아서 아니면 배우자가 받아서 저에게 선물 옷입니다. 네. 네, 계속 열어주세요. 처음 오픈하는 겁니다. 네. 뭐가 들어있어요? 시험 성적 쌓았어. 이 옷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이 뭐 시험 성적서가 다 들어있는군요. 저도 이걸 처음 봤습니다. 네. 아, 한 번씩 꺼내보세요. 이 옷이 전부 다 여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자용이에요. 남자용은 또 따로 다르게 들어가 있겠죠.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산이고 여기부터는 다리에 해당됩니다. 제가 저희 시어머니와 정말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5년 전에 준비했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지금 94세고 시어머니께서 78세인데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옷을 만들 때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걸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뭐 시어머니보다 제가 먼저 입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옷을 한번 다 열어봤어요. 시간이 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웰다잉을 하게 되면 이 옷을 입고 여기서 딱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여기는 현장이 조금 그렇다 한번 이렇게 꺼내보는 걸로 전부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보선을 신고 여자들은 보선을 신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쪽에 손을 넣게 됩니다. 한번은 마지막에 겉옷이에요. 이렇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죽기 전에 이런 준비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내가 죽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내 자녀들이 크게 놀라지 않고 받아들이고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한다면 아까 버킷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되신다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 네, 그렇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 그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정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도 적어봤고, 유서도 적어봤고, 죽음의 옷도 이제 한번 꺼내서 한번 봤습니다. 갑자기 죽음을 자꾸 이야기해서. 마음이 뭉클하네요. 이제 죽음과 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술 활동을 통해서 또 바깥으로 자기의 불안이나 자기의 내면을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여행을 가고자 하는 분도 계셨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혹시 죽음에 이렇게 직면하면 우리가 심리치료를 참 많이 해요.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을 때 웰다잉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적절한 현실과의 거리두기나 예, 치료를 연맹해서라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더 이상 이제 치료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살고 싶지만 지금은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고착이군요. 아, 재난, 그, 아까 우리가 지진을 느꼈던 그건 겁니다. 여기 더 이상 안 되네요. 진짜? 지진 진짜입니까? 긴 거, 재난 못 봤죠. 경자비리 남쪽. 남쪽 지역, 긴 곳이 서남쪽. 와, 우리가 진짜. 경주 쪽은 세게. 경주시 서남쪽 9km 9km면 울산이 있어요. 이미 완전 다 흔들려졌어요. 5.1 발생했다고. 아까 진짜 그죠? 천장이 다 흔들렸잖아요. 아니 이런 지진 난 처음. 예. 5.1이면 높은 거. 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 청도. 우리가 엄청난 공유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우리가 같이 죽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도 나는 6차 핵실험인가 뭐. 네, 진짜 여기서 핵실험을 넣겠다 하면 정말. 우리 밴드를 해갖고 모임 만듭시다. 우리 오늘 화가민 분들은 아까 지금 그죠? 아까 이거 많이 건드렸죠? 네. 중요한 시간을 같이 했어. 자, 뭐, 이제 이야기는 조금 더 이제 좀 가고요.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적어봤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도 봤고 내가 죽었을 때 나에게 마지막으로 선사되는 옷도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뭐 이렇게 말로서 하지만 쉽게 받아들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무엇으로 보입니까?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많네요. 딱 두 가지로 보이죠? 한번 말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뭘로 보입니까? 뭘로 보여요? 박쥐 아니에요? 에? 박쥐. 박쥐 또? 비둘기하고 천사. 비둘기하고 천사. 또? 같이 보이네요. 아시로 박쥐로 보이세요? 교수님. 예? 아이 또 박쥐로 보이세요? 네. 박쥐도 있네. 박쥐? 네. 그것도 보이죠. 자, 노랗게서 흰색을 먼저 한번 봐보세요. 흰색을 먼저 보세요. 검은색을 보지 말고. 천사 보이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박쥐도 보이죠? 네. 네. 같은 그림이지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는 이 박쥐를 보였어요. 한참 보고 나니까 천사도 보이더라고요. 같은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게 천사로 보일 수도 있고 박쥐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저희들 삶도 그 동전의 양면처럼 한순간의 차이거든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순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진도 났고 정말 저도 아버님도 처음이시죠? 이렇게 지진이 흔들리는 거. 예.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아, 밖에 바람이 많이 부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이런 연습을 통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인척 가운데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일 중에 하나가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건강한 20대고 30대고 하지만 언제 내 곁에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목표가 아닐까 싶고 웰다잉을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너무 떨렸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잘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 있으시지 않았죠? 네. 질문을 예, 돌아가면 어디서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잘. 뭐, 마이크 없을 게 있는데 잠깐 한 5분쯤 걸릴라나 모르겠어요. 네. 예, 지금 처음에 저는 여기 웰다잉 해도 뭐 웰다잉 하면 우리가 뭐 자주 접하는 용어는 아니다니까. 그래서 웰빙 정도를 사실은 하고 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 나이에 아마 조금 더 뭐 잘 먹고 잘 살겠다거나 뭐 그런 욕심에서 웰빙으로 생각했는데 웰다잉이 돼버려가지고 뭐 차라리 그러면 내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구나. 좀 전에 뭐 내가 본의 아니게 전 미국에서 지금 온 지 얼마 됐는지. 거기에서도 한인회관에 갔더만은 요 연장 쓰는 거 이제 한글하고 영어하고 같이 쓰기엔 한 무대장 돼요. 요거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요즘 차라리 그걸 가져왔으면 차라리 내가 좀 안 좋았겠는데 그래서 집에 이제 부장 있는 걸 내가 안 가져왔는데 뭐 그거는 여기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보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저는 욕심이 있다면 앞으로는 여행도 좋아하지만 막 손자들하고 좀 여행을 막 가족들하고 좀 했으면 좋겠나 그런데 그 얘기인데 막 그거는 그거고 근데 저 이 죽음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아마 생각해 본 거는 아마 저보다는 좀 적지 않겠느냐. 저는 저 월남의 백마부대 일진입니다. 저 천 간 일진. 내가 죽으러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마 내 형제들 많으니까 설마, 막 부모님 막 모실러 믿겠다. 막 내가 가서 막 그렇고, 막. 그때 한창 김종필, 요즘 그분이, 예, 자의반, 타의반. 가보다 쉽고, 막. 또, 원래 구사단 떨어졌으니까 가게 됐고, 빠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런데 그 얘기보다는 제가 죽음을 진짜 한번 느껴본 경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살수 노바킨이라고 하는 아마 의사분 알리면 감기약이죠. 감기약이죠. 그걸 잘못 맞고 내가 쇼크로 했는지 해가지고 혈압이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쫙 떨어져가면 아주 떨리고 춥고 그러는데, 저 5층 그때 나무 침대를 놓고 있었는데, 자꾸 내려가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편하게 자꾸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만 나지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뭐 저 아버님은 임종을 내가 바로 했고 할머님은 있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주 조용하게 아무런 생각이 안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단지 우리가 금방 순간적인 어떤 충격에서 가는 거는 그거는 순간적으로 해야 되니 자기가 의지력이 느낄 순간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게 좋아요. 총을 맞는다, 뭐 몸을 맨다 하는 건 안 해봤지만 괜찮아요. 총을 맞아 간다. 좀 뜨끔하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픈 걸 금방 잊어버립니다. 뜨끔하지만은 혈압이 쫙 빠지고 나면 아픈 새가 아마 적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거 안 해봐서 모르지만, 내가 또, 원래 가도 총을 안 맞아봤지만. 그러면은, 전우야 잘 가라, 어? 참, 내 뭐, 부모님 안부 전해도.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하고 갈 수 있는, 근데 요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바로 막, 픽픽 쓰러지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사실은. 적어도 뭐, 30분을 가든지, 뭐, 몇 분을 가든지 가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질식하는 거. 그거는 진짜 없어야 됩니다, 질식하는 거. 물에 빠진다든지, 연기 마신다든지, 물론 발 맞고 팔 바꿔보면 괜찮은데, 그게 2분, 3분, 몇 분 간다 하면, 그거는 진짜 지옥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사람이 가도 그러지면 가지 말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제, 갈 때는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음을, 겁은 내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가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 사고가 나가지고, 뭐. 간다. 뭐, 그건 사고 나는 순간에,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길이니까. 만약에 이번에 터널 영화를 막에 지금 보신 분이지만 내가 그거 봤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그건 악몽 중에 악몽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숨을 쉬고 있었다 하니까 당연히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를 내 경험을 저들에서 얘기하면 더 할 얘기가 뭐 연결될 것도 그래도 없지만은 우리가 갈 때는 아주 편안하게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건 아주 편안, 아주 편안,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청각은 좀 들린다 그래요. 숨이 끊어지고 가시는 것 같아도 청각은 뭐 언니가 모르면 한참 들리려고.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가 나쁜 악몽을 우리가 꾸잖아요. 내가 영원히 가서 떠나면서 우리가 꿈꿀 때 우리 영혼이 가서 그런 게 내 영혼에 남아가지고 말이지. 가끔 가다가 꿈꾸듯이 내 영혼이 남아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난 그게 싫은데.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나는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도 있는데 괜히 실전 얘기만. 그만하겠습니다. 궁금한 사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혹시? 질문은 없으시죠? 강의를 너무 잘했나요? 네. 여기 또 뭐야? 아, 뭐, 오늘...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는 거로? 네. 아, 네. 네. 의사 선생님이 보는 거로. 저요? 그 네. 좀 마무리를 좀. 네. 마무리하겠죠.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태를 많이 봤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병리의사를 하다 보면은 그 부검이라는 거를 또 트레이닝 과정 중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주로 하지만 거기가 태업을 좀 한 적이 있어가지고 트레이닝 할 때 또 부검을 좋아해서 법의 부검을 좀 상당히 많이 했고요. 군대 가서도 제가 보직 맡은 게 군대에서 이제 사고나 뭐 자살을 하게 되면 부검하는 일을 해서 이제 죽은 사람 이제 많이 봤고 또 이제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이 봤지만 법의 부검을 하다 보면은 그 사건 뭐 오늘 같은 이런데 갑자기 누가 뭐 지진으로 이제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러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조사서로 쭉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변사체가 많으니까 타살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칼에 찔려 죽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칼에 찔려 죽었는지가 한 10페이지 정도를 쭉 나와요. 그러면 부검 준비하는 동안 이제 그걸 먼저 쭉 읽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한 10페이지로 요약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고 그거는 이제 경찰들이 쓰는 거라서 포맷이 다 비슷하게 있고요. 그걸 보면서 살면서 원하는 살면 안 되겠구나. 원한으로 인해서 죽는 게 제일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정이라 그래가지고 남의 여자 이렇게 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하게 됐어요. 이제 부검한 것 중에 복상사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런 걸 이제 부검하게 되거든요. 이제 복상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다가 죽으면 굉장히 행복한 죽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사체 그 고인들도 표정이 얼굴에 있거든요. 아마 그게 돌아가시기 직전의 그 상황일 텐데 복상사 부검을 한 10명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아요? 복상사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웃고 읽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안전한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좀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조금 굉장히 사회 금기시되는 그런 얘기들 아닌가요? 이렇게 막 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알면, 우리 이제 지진도 알면 좀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죽음도 모르는 갑자기 당하는 것보다는 알면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듣기 힘드시더라도 그냥 자꾸 듣다 보면 그냥 또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의사들한테도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저희는 일상으로 보니까 좀 무감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당신 죽는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되도록이면 충격이 안 가게 기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이제 2, 3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이제 죽음학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조금 보급이 되면 전체적으로 사회에 좀 그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것 같고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이제 태국에 갔을 때 가장 그 감명 깊었던 게 제가 불교기도 하지만 거기는 이제 어렸을 때 의무적으로 애들을 출가를 일단 시키고 이제 출가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저희는 이제 참선할 때 벽이 다 하얀색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벽인데 그쪽은 이제 참선하는 벽들이 다 사체나 뭐 이렇게 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되게 노출을 많이 시킵니다. 이게 뭐 죽고 살고를 이제 반복한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건데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 사회일수록 삶이 더 윤택하다 그럴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그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허스피스에서 보면 이제 미술 치료, 작업 치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뭐라도 하나 남기고 가자. 그런 거를 왜 꼭 죽을 때 가듯이 해야 되는지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이 예술적 창조 과정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귀를 많이